요로에 결석이 생겨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는 질환인 요로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악명이 높죠. 그런데 맹장염이나 개실염 등과 같이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요로 결석의 정확한 증상을 알아두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배양규 원장입니다. 네, 가장 특징적인 것은 통증입니다. 결석을 한번 알아본 사람은 결석의 위치까지도 추정해낼 정도로 통증은 결석의 특징적인 증상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드물지 않게 혈뇨, 그러니까 소변이 붉게 나오는 증상하고 배뇨장애,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을 보고 난 뒤에도 남아있는 느낌을 가지는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요도에 결석이 있을 때는 소변이 갑자기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특징적인 증상 두 가지를 고른다면 옆구리 부위 통증과 혈뇨입니다. 네, 근육통이나 신경통에 의한 통증도 옆구리 쪽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통이나 신경통은 자세 변화나 운동에 의해서 통증의 강도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석에 의한 통증은 자세 변화나 운동에 따라서 통증의 강도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식은 땀을 흘리면서 사방을 기어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순식간에 통증이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가끔 이로 인해서 꾀병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통증도 있고 혈뇨를 동반하면서 가끔 배뇨장애도 동반한다면 결석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요로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 통증의 상태도 많이 다른데요. 대개 신장 결석이나 방광 결석일 때는 별로 통증이 없습니다만은 요관 결석일 때는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요관 결석에서도 요관의 연동 운동에 따라서 통증의 강도가 변하기도 합니다. 가끔 갑자기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도착하니까 통증이 없어져서 꾀병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죠. 결석만큼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는 질병도 드뭅니다. 대개 요관 결석의 경우에서는 결석이 있는 옆구리 쪽이 아픕니다만은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 통증이 변하기도 합니다. 가끔 오른쪽 요관 결석이 하부 요관으로 이동해 있을 때에는요. 오른쪽 아랫배가 아픈데요. 이때는 맹장염, 급성 중수돌기염이죠. 맹장염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통증의 양상이 아주 특징적이어서 결석을 자주 앓는 분들은 스스로 결석의 위치를 추정해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증을 심하게 유발하는 결석은 요관 결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결석이 신장에 있다면 전혀 통증이 없을 수도 있고요. 방광 내에 결석이 있을 때는 통증보다는 배뇨 불편 등이 주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신경학적으로 신장의 피막에 분포된 감각신경은 위장관의 감각신경과 같은 통로에서 나오고 신장의 위치가 또 복막 뒤에 있어서 신장의 통증이 올 때는 복막을 같이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메스꺼움이나 구토나 복부 팽만 같은 위장관 증상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부요관 결석, 특히 방광과 접하는 부위에 결석이 있을 때는 방광을 자극함으로 해서 빈뇨나 절박뇨, 배뇨통이나 잔뇨감 등이 나타나고요. 여기에다 요로 감염이 동반된다면 고열이나 오한 등이 따르게 되고요. 심할 때는 폐혈증 증세로 악화되는 때도 있습니다. 네, 특징적인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요로 결석을 자가 진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양한 건강검진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증상이 없는 신장 결석의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 검사 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기 검진 시에 요로 계통을 포함시키는 것도 요로 결석의 조기 진단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개 통증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방문해서 진단되거나 아니면 내과 진료를 받고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병원에서는 간단한 방사선 사진이나 초음파로 쉽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종합검진 시 우연히 신장결석을 진단하게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네, 통증은 심하지만 치료는 비교적 쉽게 되는데요. 암과 같은 질병과는 달리 치료하면 완치가 됩니다. 결석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치료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고 결석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 치료도 선택해야 합니다. 치료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결석을 제거를 해주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결석이 제거된 후에 추후 결석을 예방하는 게 세 가지 목표입니다.